올해도 반드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곡에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투시다이버입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물놀이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어떻게 계곡이나 바다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나는지 가장 큰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팩트 오브 팩트는 익수 사망사건의 99%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제발 안전장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첫 번째, 익사자 분들의 약 10%를 차지하는 음주수영입니다. 음주수영은 단언컨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음주수영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가 10대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기가 차죠? 솔직히 스스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죽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술을 드시는 거라면 제발 물에 들어가시지 마시거나 술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10대분들, 혈기 넘친다고 객기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술만 먹던가 수영만 하던가 하나만 하세요, 제발.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장난컨대 술 먹고 죽는 사람 반드시 나옵니다. 그분들에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익사 사고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영 미숙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게 보통 수영 좀 하신다는 분들이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유형 평영 100m도 못 가시면서 나 수영 잘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도 수영을 잘 못합니다. 지나간 SSU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수영을 할 줄만 아는 사람이지 결코 절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제발 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 특히 튜브나 비치발리볼 이런 거 말고 구명조끼나 슈트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익사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안전수칙 불이행입니다. 계곡이나 바다에서 깊은 곳 가지 말라고 펜스 치고, 현수막 붙여놓고, 다이빙 금지 팻말 붙여놓고 등등, 아무리 이렇게 경고문구나 조치를 해놔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또 하실 거고, 또 그 중에서 반드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가끔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는 오랜 시간 훈련도 했었고 지금도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대리만족 때문에 하는 것이, 진짜 물속에서 1000시간 이상 훈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물놀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나 만에 하나 굳이 죽어도 내가 위험한 곳에서 다이빙하고 싶고 여자친구 앞에서 가오를 살리기 위해 깊은 물속 먼 바다를 죽어도 나가야 되겠다고 하시면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안전요원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경남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정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아무튼 웬만하면 안전장비, 안전요원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시길 바라고, 부디 이번 여름 단 한 명의 사고도 없이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딥시다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